매뉴얼 고스트 9970. 좋아하던 음악은 이제 흐르지 않는다. 유행이 지났다. 당신에게서 시작한 나의 눈물 조각도 이젠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감염된 행성과 충돌했고 종말이라는 두려움을 낳았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야말로 위협적인 어떠한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온 인류에게 퍼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같은 시간, 같은 세상에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당신들과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함께 살고 있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의 얼굴도 신분도 가치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저 함께 살고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인간은 갈등을 빚게 된다. 상황의 변화를 겪으며 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 변화만큼이나 탐욕스러운 가치는 넘쳐난다. 그 속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이 순간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 시간은 지나가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는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빠른 판단과 결정이다. 오늘 하루만 더 기다리는 일 따위는 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일이다.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변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내가 다른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침묵을 깨듯 결정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소모전의 변색체이다. 나는 텔레비전을 켠다. 텔레비전에선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울린다. 그 음악에 맞춰 배꼽을 내놓고 짧은 치마를 입은 철없는 어린 여자 아이돌이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춘다. 채널을 돌린다. 홈쇼핑에서는 무언가를 팔고 있지만 그것이 웃음을 팔고 있는 건지 더 나은 삶을 팔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 당신과 나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변화를 겪는다. 어쩌면 같은 병에 걸려 같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리모컨은 내 손의 흔적을 따라 자주 보는 채널을 순서대로 옮긴다. 몇 개의 채널이 존재하는지 궁금하지만 모든 채널을 다 돌려보기도 전에 전화기가 울린다. 나는 리모컨을 잡고 있지 않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마지막까지 온 힘을 기울이는 매뉴얼 고스트 9970입니다. 2027년 새해가 밝았네요. 올해도 매뉴얼 고스트 9970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고객님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객님, 최근 일주일간 몇 번 약을 복용하셨습니까? 5회 정도 복용하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약은 가능하면 최대한 규칙적으로 복용하시고요. 또 고객님, 수면은 잘 취하고 계신가요? 요즘 잠이 많이 늘어서 걱정입니다. 잠이 많아졌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증상 모니터링과 화상 면담은 내일이나 모레쯤 예약하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든지 먼 곳에 있든지 수화기로 들리는 음성은 항상 먼 곳에서 들린다. 상담원이 나에게 왜 전화를 했는지 굳이 알아낼 필요는 없다. 꽃이 왜 지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듯이 모든 소모하지 않는 현상엔 궁금증이 필요 없다.
해가 바뀌긴 했지만 오늘도 상담원은 저번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늘 형식적인 상담의 반복이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영의 목소리와 비슷하지 않았다면 이미 전화를 끊었을 텐데 나는 또 전화를 끊지 못한다. 나는 올해부터 매뉴얼 고스트 골드 회원이다. 5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이 골드 회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혜택은 별로 없다. 혹시나 당신도 어딘가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속을 오래 유지할 필요는 없다. 오래 유지한다고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입이 길어질수록 못마땅한 것들이 하나둘 보이고 서운해지는 것들만 늘어난다. 나는 영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다. 그리고 영의 남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그녀 곁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전에 영은 말하지 못한 비밀을 알려야 했다. 지금은 먼 곳에 있어도 몇 달이 지나면 혹은 조만간 난 영과 같은 곳으로 가게 될지 모른다. 영에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 나에게 죽는 것은 쉬운 일일까? 리모컨과의 관계보다 못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매뉴얼 고스트의 전화는 리모컨을 잡고 있지 않은 손을 움직이게 했다. 적어도 리모컨을 누르는 일보다 전화기에 숨결을 넣는 일이 더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오랜만에 걸려온 매뉴얼 고스트의 상담 전화가 생각보다 반갑다. 하지만 나는 전화를 받은 지 3분 34초가 지날 때쯤 리모컨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수화기를 잡은 손과 리모컨을 잡았던 손을 서로 교체한다. 손끝에 땀이 흐른다. 통화는 계속 이어진다. 매뉴얼 고스트와의 지겹고도 그리웠던 통화 때문인지 목이 말랐다. 이러다 말라 죽진 않겠죠? 네, 고객님. 저는 전문 의료 상담원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꾸준히 저희 매뉴얼 고스트 9970의 관리를 받으신다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상담 예약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셨습니다. 아참, 지난번 증상 모니터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늘 받는 치료라서 별 생각 없었습니다. 하하, 그러시군요. 저희 측에서도 온 힘을 다해서 고객님의 삶과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같으신 건 없으십니까? 아, 근데 이번 달에 약이 배송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아, 고객님, 알약 배송권 말씀이십니까? 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3개월째 고스트 회비 미납 상태입니다. 미납한 회비 탓에 부득이하게 이번 약 배송권은 취소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미납금을 전부 지불하셔야 배송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죠. 감사합니다, 고객님. 늘 온 힘을 다해서 고객님의 삶과 죽음을 대비하는 매뉴얼 고스트 9970이 되겠습니다. 갈수록 개소리만 하는군. 나는 전화를 끊고 냉장고로 뛰어가 냉수를 벌컥벌컥 마신다. 갈증이 조금 가시자 오늘은 증상이 심해진 기분이 들었다. 꼼짝도 못할 만큼 지쳐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매뉴얼 고스트의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오늘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게 했다. 나는 절대적인 격리와 안정을 취해야 한다. 오늘의 나는 어디에 존재해야 하는 사람인지 매뉴얼 고스트는 말해주지 않는다. 과거의 나를 언제까지 불행한 채로 내버려 두고 지내야 할지도 말해주지 않는다. 영과 함께한 일을 기억할수록 불행은 커져만 가는데 오히려 지금의 나의 삶이 과거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매뉴얼 고스트는
비현실적이며 나의 상황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만 한다. 나에 대한 매뉴얼 고스트 측의 노력은 결국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추장스러운 일과가 돼버렸다. 매뉴얼 고스트 측의 충고는 오히려 나의 불행을 연장할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복잡한 내 마음을 모두 이해하고 희망을 가르쳐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지 의문스럽다. 나는 현재 돈이 없다. 통장 잔액은 0원에 가깝고 친척들 도움을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 또 얻었을 염치가 없다. 매달 청구서가 쌓여가고 이미 석 달째 매뉴얼 고스트 회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매뉴얼 고스트 측의 태도가 성의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1년째 회비를 내지 못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회원에서 제명되었고 치료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유튜브 방송을 본 적이 있다. 결국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한 회원은 병이 악화하여 얼음덩이처럼 차가운 시체가 됐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뭔가 불공평하다. 하긴 뭐든 불공평하지 않는 것이 없다. 뭐든 편하게 넘어가지 못하는 복잡한 세상이니까. 그리고 나는 코비드-19 격리 환자다. 최초의 코비드-19가 변이를 거듭하여 7년이 지난 지금도 사그라지지 않는다. 세상은 그때보다 디지털 사회로 발전했고 서로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관계를 이어가며 최소한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한다. 집 밖은 마치 바람 없는 사막 같다. 밖에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때문에 글쓰기는 내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며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방법이다. 내가 쓴 글을 읽는다고 해서 코비드-19에 감염되지 않는다. 감염 여부를 걱정하며 나를 멀리하는 세상에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내 글은 부디 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은 나를 절대 만날 수 없을 테니까. 사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반응은 내가 코비드-19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생각도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이다. 내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그 가치가 무섭다는 말이다. 과거의 나도 당신들처럼 격리 환자가 아니었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겨우 석 달을 사귄 여자와 결혼을 생각했다. 그녀가 바로 앞에서 말한 영이다. 혼담은 얼마 못 가 깨져버리고 말았다. 결혼은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었지만 영은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며칠 후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았는데 다급하게 달려온 영에게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웬만해선 떨리지 않는 내 동공이 물수제비처럼 흔들렸다. 그리고 그해 나는 코비드-19 감염자로 등록되었고 5만 명이 넘는 국내 누적 감염자에 속하게 되었다. 부모의 반대나 또 다른 어려운 일 때문이라던가 결혼식의 회방의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어떤 회방의 이유라 해도 나를 믿어주는 그 모든 사람에게 폐를 끼쳐선 안 된다. 나에게 결혼이란 축복을 받으며 해야 하는 그런 의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결혼 또한 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의 입에 영에 관한 욕이 오르내렸다. 사람들은 유치했고 나는 그들을 더욱더 자극했다. 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뱉어진 말들로 영의 두 눈이 축축해지는 것을 수백 번 느꼈다. 그때는 수백 번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더 많은 사람이 영을 욕하고 괴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영의 몸이, 아니 증상조차 없었던 지난날이 우리 결혼을 이렇게 싫어하고 방해할 줄 꿈에도 몰랐다.
나는 혼담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를 받아들였다. 영은 울면서 확진을 받고도 증상이 없어서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영은 눈물을 닦아내더니 감히 동정을 바라지도 않는 눈빛으로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이미 많은 생각을 하고 충분히 고통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영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영은 격리하지 않았을까? 존재하는 모든 인류 중에 영은 가장 뻔뻔하고 위험했다. 영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는 욕실로 갔다. 욕실이 내리막길인지 오르막길인지 샤워기를 내리는 것인지 여닫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이라도 영을 죽여야 하는지 결국 함께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 갑자기 첨벙첨벙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냥 제발 나를 못 본 척 지나가 달라고 독버섯을 움켜쥐며 말했다. 질병이란 못 본 척 지나가 달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감염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미신적인 것이 아니다. 몇 번의 변이를 거듭한 이 백신 없는 바이러스가 나는 무섭고 두려웠다. 샤워기의 물이 내 온몸을 때렸고 영은 발가벗은 채 욕실로 뛰어들어와 온몸으로 내 몸을 때리는 물을 막고 나를 꽉 안았다. 씻어내려 해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영의 코로나 포비아가 처음으로 내게 옮겨오는 순간이었다. 제발. 나는 영을 바라보며 몸을 벌벌 떨었다. 무슨 얘기를 영에게 했는지 생각나지 않지만 꽤 오래 영을 바라보며 벌벌 떨었다. 돌이켜보면 영은 침묵하였을 뿐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 아니, 한 번도 나는 영이 감염자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단지 가지려고만 했을 뿐. 나와 영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었다. 영은 왜 나에게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난 똑같이 영에게 친절할 수 있었을까? 영은 상처를 받고 버림받을까봐 겁이 났던 것일까? 믿음 없는 사랑의 결과는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 잘못된 사회적 시선에 가장 불확실한 상태로 나를 이끌었다. 그 불확실한 상태에서 나를 잡아준 것이 바로 매뉴얼 고스트였다. 처음 매뉴얼 고스트에 가입했을 당시만 해도 매뉴얼 고스트 측에서는 온 힘을 다해 병원을 알아봐주고 나의 감염의 부수적 가치를 조금 더 상승시켜주려고 노력했다. 전문적인 상담사에게 감정의 불안함과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갑작스러운 발작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을 교육해 주었다. 또 온라인으로 증상을 체크하고 약을 배송해 주며 그 대가로 매주 내 통장에서 99,700원을 빼갔다. 무증상에서 증상이 발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이 죽음을 기다릴 때도 매뉴얼 고스트는 나와 함께 영의 마지막을 지켜주었다. 영의 죽음을 축하라도 하듯 최고급으로 장례는 치러졌고 그때까지만 해도 회비 따위는 아깝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장례를 치르며 나는 처음으로 영을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영은 파스텔톤의 파란색 코트가 너무 잘 어울렸다. 겨울 바다를 보러 부산에 내려갔을 때 광안리에서 꽤 유명한 커피숍에서 처음 영을 보았다. 그때 영은 내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다. 마스크 드릴까요? 고맙지만 주머니에 있어요. 아, 네, 잠깐 벗으신 거구나. 네, 커피를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실례지만 어디 사세요? 내가 영을 좋아한 이유는 무언가 슬퍼 보였기 때문이다. 왜 하필 다른 여자가 아닌 영이었을까? 운명인 줄 알았다. 영은 너무 답답해서
바다를 보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했고 둘 다 부산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과 목덜미, 심장과 발목을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했다. 커피숍에선 감상적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할 운명이라고 다짐했지만 불행히도 내 운명은 평생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할 운명이 되고 말았다. 나의 선택이 이 불행의 시작이라면 이 모든 게 내 탓인가? 몰랐지만 결국 나의 선택이었다. 2021년 12월 31일 나는 영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집으로 영을 초대했다. 나는 영과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다.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영을 위해 요리를 해주고 꽃을 선물하고 영을 위해 글을 쓰고 비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일. 하지만 혈기왕성한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었다. 나는 반강제적으로 영의 옷을 벗기고 영의 몸을 탐했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했고 영 또한 흥분한 상태였다. 영은 신음 섞인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정신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단순히 하룻밤을 보낸 후 내 마음이 변할까봐 두려워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영의 두려움이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영과 좀 더 부드럽게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 아니, 어떤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만큼 완벽히 하나이길 원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게 너무나 행복했다. 이 여자와 아이를 낳고 살고 싶었다. 내 아이를 영이 낳길 바랐다. 그때 그 하룻밤은 나의 성적 욕망과 영원히 영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합쳐진 결정이었다. 그때 나의 욕망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의 욕망이 되어 있을까? 욕망은 위태로운 감정이다. 더군다나 육체에서 시작된 욕망은 결국 숨겨진 불안감을 표출시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석 달 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배달 음식을 먹으며 수없이 많은 밤을 보냈고 나는 결혼을 결심했다. 소유욕과 책임감의 끝에는 결혼이라는 종착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의 곁에서 하나의 존재로 남기 위해 나는 서둘러 결혼 준비를 했다. 영은 나의 결정에 자신이 있느냐 물었고 나는 무슨 일이 생겨도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독단적이었고 조심성이 없었으며 성급했다.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나는 영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자신했다. 며칠 후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나는 흘러나오던 음악을 껐다. 결혼 준비를 하느라 예민해진 탓이라고 생각했다. 뒷차가 경적을 울렸고 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조심히 운전해서 집으로 들어왔다. 저녁쯤 영에게 연락이 왔다. 걱정을 많이 했는지 집으로 온다고 했고 나는 고통을 참으며 영을 기다렸다. 내가 사는 공간은 계속해서 흔들렸고 어지럽고 구역질이 났다. 물이 얼음으로 변하듯 내 온몸을 흐르는 피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흔들리는 공간도 아직은 눈부시게 아름다운데 내 마음은 얼어붙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고통스러웠다. 잠시 후 숨을 헐떡이며 영이 왔다. 영을 보자 내 귀등에는 약간의 발진이 일었다. 잠시 도랑에 빠진 것 뿐이에요. 빌어먹을 진흙이 묻은 것 뿐이니 툭툭 털어내면 그만이에요.
영은 뻔뻔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더 냉정하게 영의 이야기를 들었다.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나는 영의 행동이 모두 고의라고 생각했다. 조그만 얼음 결정이 모이고 모여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영의 확진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나의 분노는 더욱더 커졌고 나는 영이 나를 바라보는 것조차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 영의 안색은 창백했다. 입술이 허옇게 트고 갈라져 있었다. 허둥거리며 나에게 한 걸음 다가오려 했고 나는 영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왜 하필 영이었을까? 나는 입을 딱딱 부딪히며 영을 향해 욕을 씹어 뱉었다. 나는 영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계속해서 그때의 이야기만을 반복한다. 나는 언제나 그 시간에 머물러 있다. 어쩌면 죽음이라는 그 순간까지도 가장 잔인했던 그 시간을 떠올리다 죽을지도 모른다. 기억이란 기묘하게 내 주위를 맴돌며 내 죽음을 지켜볼 게 분명하다. 시간은 정처 없이 흘러가고 기억은 내 옆에 나란히 앉아 상당한 시간을 함께한다. 나는 기억을 외면하고 싶어 고개를 갸웃하며 어딘가 걸려있을 괴종시계를 찾는다. 그러나 어디에도 괴종시계는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어딘가 먼 곳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그토록 좋아하던 음악 소리인가 싶어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쿵쿵, 쿵쿵, 쿵쿵. 혹시 내 심장에서 울리는 소리인가 싶어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는 다시 쿵쿵, 쿵쿵.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니 통증이 밀려온다. 순식간에 사방은 완전히 어두워진 듯하고 강렬한 빛이 핀 조명처럼 매뉴얼 고스트 책자를 비춘다. 나는 매뉴얼 고스트 책자를 펼쳤다. 변이된 코로나19 환자의 통증 문제는 까다롭고 진단하기 어렵다. 통증이 심해질 경우 환자들은 감정적으로 변하고 흥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모호한 신체적 질환이 통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애매한 통증의 원인을 기초의학적 접근을 통해 찾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심리적 안정과 정신과적인 치료가 더욱더 요구된다. 통증은 상당히 불쾌하다. 이 불쾌한 감정을 어떻게 안정시키라는 말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또 구역질이 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증을 영혼의 격정이라고 말했다. 내 영혼은 지금 갑작스럽게 자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영혼의 격정을 진심으로 안정시켜줄 수 있는 의사가 있을까? 지구는 천천히 돌아가고 있고 난 가슴을 움켜쥐고 돌아눕는다. 나는 신경 써서 호흡한다. 인간의 삶은 오직 한 번만 주어진다. 한 번 주어지는 삶은 나에게 코비드-19라는 선물을 주었다. 영은 침묵했고 영의 면전에서 욕설을 퍼붓게 한 바이러스와 나는 5년을 함께 고통받으며 정처 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바이러스는 수천 번 날 무릎 꿇게 했다. 감염 이전의 내 능력은 과소평가당했고 글을 쓰는 사람이 지녀야 할 자존심은 계속해서 추락했다. 제대로 된 문장 하나 쓸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다가도 앞뒤가 맞지 않고 맞춤법도 엉망인 소설을 몇 시간 만에 뚝딱 쓰기도 했다. 그렇게 나온 소설들은 잔인하고 음탕했으며 침울한 나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했다. 세상은
내 성격과 지성을 존중하지 않았고 어느새 나는 외부 세계와 관련 없는 바이러스 덩어리의 집합체로 정체, 격리해 있다. 사람들은 코비드19를 증오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은 내 글을 이해하지 않는다. 나 또한 그들을 증오하기 시작했고 증오는 내 두 눈을 멀게 했다.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더라도 이젠 세상에 나가 올리고 싶지 않다. 코비드19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나를 헛소리만 짓거리는 3류 소설가로 머물게 했다. 결국 내 글에는 코비드19 환자로서 사회 속에서 느낀 무력감만이 담겨 있을 뿐이다. 그렇다. 죽은 현실과 살았던 과거가 교차하는 이 뒤죽박죽 삶 속에서 나는 과거와 현실을 오가며 두서없는 글을 써내려가는 작업밖에 할 수 없다. 어쩌면 엄청나게 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는 나의 글이 지겹다면 이쯤에서 덮어버려도 좋다. 나의 이야기에서 어떠한 논리를 찾으려는 행위도 관두라고 말해주고 싶다.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듯이 내 글도 만족스럽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이제 그냥 누군가 편견 없이 읽어주면 다행이다. 왠지 내일까지 통증이 계속될 것 같다. 언젠가 한번 의료진 중 한 명이 증상 모니터링 중에 물었다. 격리 중인 삶이 불편하진 않느냐고. 나는 당연히 불편하다고 대답했다.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는 슬퍼했다. 솔직히 나는 억울하지 않았다. 언젠간 당신들도 숨을 멈추고 흙에 묻히거나 한줌 재가 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 수명이 연장되어도 영원히 살 수는 없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오히려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나에게 죽음이란 당신들이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늦가을 당신들은 빨갛고 노란 단풍을 보며 그 색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볼 때 난 다 말라버려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사색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문장을 써내려갈 수도 있다. 정말 불편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세상에 나갈 수 없는 코비드19 격리 환자다. 나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지도 짓궂은 동정을 원하지도 않는다. 다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진짜 진실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 오랜 시간 죽음을 기다리며 거짓 속에 살았다. 웹소설을 쓰며 그 속에서 이름을 바꿨고 직업을 숨겼으며 전혀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거짓말에 내 본심을 감추고 지냈다. 거짓은 좋은 도구다. 솔직히 나는 매일매일 두려웠다. 문득문득 무섭고 괴로웠다. 이 끝없는 고통을 참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또 이미 세상을 떠난 영에게도 또 세상에도 버림받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당당한 척을 하여 당신들의 동정심으로 나를 조금 더 측은하게 바라봐 주길 바랐다. 그러기 위해 난 늘 처절한 노력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노력도 지겹고 따분하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코비드19에 감염된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사람이 죽는다. 이들 모두가 변이된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또 사람들의 시선에 고통받으며 마음의 병을 키워가고 있다. 지금도 유럽과 미국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한다. 앞으로 코비드19는 더욱더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 완벽하게 치료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도 몇 년 사이에 재감염자로 격리되고 다시 완치할지도 알 수 없다. 정말 지겹고 따분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코비드19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완치는 아니지만 겨우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알약을 개발했다고 언론에서 떠드는데 돈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위로의 말만 하는 게 현실이다. 인간의 자본주의는 질병의 치료에까지 흡수되어 매뉴얼 고스트와 같은 기업을 낳았다. 매뉴얼 고스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코비드-19 바이러스 감염과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정신적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이다. 최근에는 제약회사와 합병하여 국내 최대 종합보험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내 생각엔 매뉴얼 고스트라는 기업은 백신 개발에는 관심도 없고 투자조차 하지 않는다. 지난 5년간 골드 회원이 될 정도로 매뉴얼 고스트의 관리를 오래 받고 나니 나는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변함없이 지겹고 따분할 뿐이다. 죽을 때까지 비싼 약을 팔아먹는 것이 매뉴얼 고스트 측의 목적이고 백신 개발을 위한 고도화된 분자 생물학이나 치료 시스템 연구는 자사 이익을 감소시키는 골칫덩어리일 뿐 연구를 위한 노력은 실제로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있다. 당신은 코비드-19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정작 나도 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잘 모른다. 몇 번의 변이를 거듭해 이젠 의사도 환자의 증상을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에 나올 감염자에게 당신들은 어떠한 호감을 보일 것인가? 나는 당신들의 대답을 알고 있다. 대답은 무관심이다. 누구도 사라진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입이 아닌 눈에 썼기 때문일까? 보이지 않으니 이제 누구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누구나 친절한 사람이지만 지속적인 친절함을 보여주지 못한다. 나만 아니면 다행이라는 사람들 뿐. 감염자에 대한 오해, 또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건 당신들 스스로 그 해결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도 결국 불안함을 무관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내일 당신이 감염자로서 격리된 삶을 산다면 그 다음 날부터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담긴 이질감과 거부감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당신의 삶은 감염 전과 감염 후로 나누어질 것이고 당신의 성격 또한 바뀔 것이다. 혹은 도망가 버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다. 또 어느 늦가을에는 다 말라버려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당신이 얼마나 철부지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세월이 지나 이제야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당신은 성큼 죽음에 가까이 와 있음을 느낄 것이다. 5년 동안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완치 전까지 나는 모든 환자를 위한 또 자신을 위한 글쓰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몸이 떨린다. 숨이 턱 막힌다. 아직 해야 할 푸념들이 너무나 많은데 통증이 가시질 않는다. 아직 내 몸에 있는 이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기나긴 5년간의 기록을 나는 꼭 남겨야 한다. 쿵쿵, 쿵쿵. 숨막히는 통증의 끝에는 늘 잠이 쏟아진다. 선택할 시간이다. 통증을 참으며 밤새 글을 쓸 것인가? 살며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할 것인가? 그래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긴 한데 내일 적기로 하고 결국 나는 잠을 청하기로 한다. 너무나 피곤한 삶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문득 영이 너무 보고 싶다. 나는 또다시 영의 기억과 나란히 누워 살며시 눈을 감는다.
매뉴얼 고스트 9970입니다. 기아의 죽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기아와 매뉴얼 고스트들 간의 전화 상담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고 청취를 원하시는 가족이나 친척, 동료에 한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장례 절차는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실행될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매뉴얼 고스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계약서 주 매뉴얼 고스트 9970 이하 갑이라 칭한다. 과의 계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계약은 2022년 2월부터 귀하 이하 을이라 칭한다 의 죽음까지 함께할 것이며 탈퇴나 회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후 계약 기간의 변동은 을의 상황에 따라 갑이 임으로 변경할 수 있음. 갑은 대한민국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에게 작은 등불이 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격리된 환자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 또한 지속가능한 병원 치료를 통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매뉴얼 고스트 9970 기본 원칙 제1조 갑의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회사이므로 을은 매주 99,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2조 갑의 회사는 환자인 을에게 최대한의 복지를 제공하고 의학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늘 갑에게 받은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 평가를 매달 제공해야 한다. 제3조 갑의 회사에서는 1년이 지나면 블랙 회원, 5년 이상이 되면 골드 회원, 10년 이상일 때 플래티넘 회원이라 칭하고 그에 따른 상담 및 서비스를 달리한다. 을은 이 사항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제5조 을은 환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언 비어를 퍼뜨리거나 회비를 석 달 이상 미납 시에 장례 절차에 대한 축소 및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제6조 을은 갑이 정해준 의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시에 병원을 옮길 수 있다. 3회 제7조 갑은 을의 건강관리 및 서비스를 위해 을의 개인정보 및 자산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제8조 을은 갑의 회사에서 출판한 매뉴얼 고스트 9970 책자를 구매 53,000원 하여 항상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진료 시 신분증의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을은 갑과의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위해 영광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영광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을의 인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을이 인격적인 모독이나 공격을 당했을 시에 갑은 변호사를 비롯한 법정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을이 정상적인 회비 완납 회원이라면 갑은 을의 사망 이후 최고급 장례 절차를 통해 을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위 조항을 어겼을 시에 오는 불이익을 갑과 을은 모두 책임진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두 통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 한 통씩 보관한다. 2022년 2월 매뉴얼 고스트 9970